오늘은 니들에게 전기 훈제 요리를 선물해 주도록 하겠어. 야, 맨날 회식이야 우리는. 봤지? 어? 박 잡아서 지금 오는 거 얼마나 늠름해. 제시가! 제시가 이거 해줘. 야, 우리 제식이 또, 아휴, 고생 많다, 고생 많어. 안녕하세요. 형 잘못 만나갖고, 꼬바. 네. 어, 할 수 있지? 우리 제식이가 오늘 또, 아, 이게 또 힘들고 지친 우리 버거형 식구들을 위해서 전기 통닭구이 한번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것 좀 받아라. 야. 나 옛날 때, 형 옛날 때 운동할 때는 임마 그거 이렇게 들고 다녔어, 이렇게. 저 갖다 놔. 알겠습니다, 형님. 아이 자식들, 그거 하나 띵띵거리고 있어, 진짜. 짜증나게. 아, 등치는 산만한 새끼들이, 키가 190이 넘는 놈들이 그 정도 피치켜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려래, 임마. 뭐해, 너도 안 하고? 아, 그래야지. 나 안 하고 뭐해? 네 입으로 들어갈 거야. 내 입으로 들어가. 다 네가 먹을 거야, 엄마. 아, 힘들어. 아. 나무가 되게 좋은 나무인 것 같아. 어, 이거 참나무야. 나와, 얼굴 탄다. 야, 그리고 이거 불 지키면 되냐? 네. 어, 이러면 닭이 안 타요, 형님? 어, 닭. 아? 두 시간만 있으면 맛있겠다. 이거? 야, 특별히 제식이 너한테 한 마리당 8만원에 판매할게. 야, 참숯 이거 하나에 있어. 형 양말 발렌시아가. 사장님 하나 드세요. 이따 닭꼬마 하나 드릴게요. 8만원입니다, 8만원. 아, 자, 드디어 제가 거의 다 불을 지폈습니다. 아, 자식들 아무도 일을 안 하네. 자, 이제 드디어 맛있는 전기 통닭구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아니,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이제 니들 숟가락 젓가락 올리는 짓도 이제 그만 좀 해. 어? 내가 이거 나무 다 캐갖고 오고 닭 다 잡고 어? 불 다 피우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 이게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있다가 형님 칼로 다리 부분, 가슴 부분, 거기를 찔러서 기름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리 찌를 테니까 네가 가슴을 찔러. 알겠습니다. 어? 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어느 정도 구우면 되지? 한 2시간, 최고 2시간. 최고 2시간 정도 구우면 네. 정말 맛있는 전기 통닭구이가 나온다는 거지? 참나무 통닭입니다. 참나무, 아, 전기가 아니지. 네, 네. 너 유도 몇 단이야? 어? 3단입니다. 유도 3단이야? 네. 야, 너 나 운동했던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야, 너 메달 있어? 없습니다. 형님, 나무 하러 가시죠, 이제? 갔다 와. 왜냐면 나 이거 봐야 돼. 왜냐면 이게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볼 테니까 너 가서 저기서 나무 하나 들어갖고. 알겠습니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나 이거 봐야 돼. 어, 나무 하나 들어갖고. 나무 해야 돼요? 야, 해, 해 좀! 나만 지금 개고생하고 있잖아, 니들! 넌 뭐해, 이 국장! 너도 갈바, 이 새끼야! 아,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형님, 한번 들어보시죠. 운동 좀 하셨다 그러는데, 형님이. 이 강호동 선배가 옛날 때 이거 들고 해변까지 걸었던 거 있잖아. 네. 그거 나도 옛날 때 운동할 때 그거 많이 했거든.
야, 개미 봐. 야, 개미 봐. 겁나 커. 아니요. 칼 가져와, 칼. 이제 자르게. 네. 아, 칼 제가 가져올게요. 제시가. 네, 형님. 일로 와봐. 형님, 형님 사진 한번 찍자고 팬분께서 오셔도 돼요? 아. 야, 나 안 돼. 지금 왜냐면 나 앉아 메이크업도 안. 진짜 이쁘신데. 알았어. 여자야? 네. 어, 오라네. 진짜 이쁜데. 아, 오시라래. 네, 일로 오세요. 네, 여기.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 예, 들어가세요. 술 안 먹습니다. 예. 제시가. 네, 형님. 내가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 야, 너 빨리 와, 임마. 제시가, 빨리 와봐. 형이 지금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네. 너 가게 앞에서, 여기 현관 네. 앞에서 네. 계속, 이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손님 좀 끌어봐.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커피 매출이 12,000원이 뭐냐. 그래. 하고 있어. 잠깐, 형. 잠깐 뭐 좀 보고 올게. 어. 네. 연장 갖고 왔니? 이거 아니잖아. 어. 형님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하고 있어. 네, 계속 알겠습니다. 손님 머리 좀 하고 있어. 너가 애가 셋인가? 네.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아, 미안, 미안. 야, 아 이거 잠깐. 야, 원래 네, 뭐. 다 사는 게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 네. 어? 알겠습니다. 너 우리 햄버거 언제 만들어줄 거야? 아, 어? 다음 주에 만들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놈이 머리가 똑똑한 게 뭐냐면 지금 나랑 지금 손을 하나 잡았어. 햄버거 유통사업을 할 거야. 햄버거 만들어갖고 너 그거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형님. 그 기회가 빨리 넘겨야 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 회장님이 빨리 달라고 하시더라고. 야, 씨. 야, 얼굴에 거품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아, 알겠습니다. 형 손에 지금 연장 잡고 있는데, 임마. 형님, 근데 이거 계속. 하고 있어. 네, 형님. 조세야, 빨리 가서 손님 하나 누구 잡, 데리고 와. 손님이요? 형, 이거 계속 해야 되잖아. 손님 오셨다. 야, 이 새끼야, 이거 불량품 사왔어? 아니, 형님. 제가 그거 전문입니다. 바꾸셔야 돼? 네, 눌러야 돼요. 바꾸시죠. 우와! 우와. 어, 형, 오, 사랑해 주시네요, 시청자 여러분. 형님,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젊게 산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 재밌다. 제시가 이거 하고 있어. 정성아 이거 하고 있어. 제시 한번 바꿔줘. 제 심심한 저거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바꿔. 우리 그거 하고 있어. 손님 머리 좀 해. 커피 사세요! 여러분, 물풍선도 있어요. 커피 사세요! 닭백숙 있어요. 닭두리탕도 있고요. 얘는 애가 셋이랍니다. 오야. 어야 좋다. 얼마나 좋냐. 지금 셋 다 생긴 게 피지컬은 거의 UFC 선수들이야. 에비급. 내 거 에르메스 장갑이라. 에르메스 거. 발렌시아가 그거밖에 없어. 발렌시아일까? 야, 옛날 때 요거 많이 꼈는데. 요거 많이 끼고. 야. 와. 잘 입었습니까? 야, 이거 너무 잘 입었는데? 와, 기름
기름 빠지는 거 봐. 야, 기름 예술인데 이거? 야, 죽인다 진짜. 야,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이거 뭐, 와, 와 예술인데? 이거 칼집 안 해도 되겠구만. 와, 예술이다. 이건? 다 익은 거 아닙니까? 들을 수 있어? 야, 밑에 거 익었냐? 내가 먹어볼게. 하나 뜯어봐. 안 뜨거워? 네. 껍다고 약간 먹고. 와. 내가 봤을 때 이대인한테 꽃향기 나가네. 와. 진짜 맛. 얘는 예술이야, 예술. 이게 참나무로 하는 이유가 있네요. 이건 밑에 꼬방 타. 이거 먹을까? 내가 이거 좋아서 먹을까, 이거?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간다! 밑에 거 좀 더 굽고, 이따가 또 한번 확인해보자. 가자. 저기 용광이랑 진숙이도 한 마리 갖다 주자. 가자.